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부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연료 인하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하는 문 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까 제가 길게 잡았을 때 두 달 정도까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까매졌어. 네, 저 튀어나와서 지금. 나와, 지금 주행 중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이런 건 실감이 안 되잖아요. 피부에 안 닿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 속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2500rpm 정도 달리면은 네. 그 안에 유속이 네. 11m/s 정도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자동차 시속으로 따지면 한 51km, 52km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속도가. 아... 그 속도가 나오는데 만일에 과속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 좁은 관 안으로 네. 방해물이 있으면은 그렇죠. 부하가 걸리겠죠. 빨아내는 게 길게. 예,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차가 안 나가죠, 그러면은. 그렇죠, 안 나가죠. 방방방방 거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고 손님들한테요. 아, 사장님, 저 이 통화 내용을 네. 지금 녹취 저희는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영상에 올려야 되겠네. 나 그날 그 달고선 네. 올 때, 네네. 180까지 밟았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은 봤습니다. 예. 외곽순환도로에서 어디까지 나가나 건너가만 밟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180을 밟았는데도 남더라고, 악셀에다가. 그래서, 아, 이게. 근데 뒤로 이제 보잖아요. 저는 항상. 네네. 그 매연이 나왔으니까. 네네. 180 밟으면서, 이야, 이거 매연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봤더니, 네네. 안 보여, 잘. 근데 뭐, 옆에서 네네. 봤으면 보였겠죠. 근데 그럼요. 내가 이게 달리면서 뒤를 보니까, 네네. 뒤로 이게 매연이 나오면 뒤로 이게 까맣게 이게 막이 쳐지는데 네.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괜찮네. 예, 괜찮아요. 저희 제품. 근데 이제 네.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인젝터하고 네. 그다음에 저 이지알하고 이지알 밸브하고서 네. 원래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타셔도 됩니다. 그냥 안 하고 그냥 한번 개겨 보려고요. 좋아.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이유가 저희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내어놓은 차만 작업한 게 뭐 한 500대 이상 될 텐데 어... 문화증 맞은 차가 없어요. 저희 거 달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달고선 테스트했을 때 시커멓게 네.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안에 쌓여있던 거 뭐 네. 이런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내가 집에 와서 다 청소를 했어요. 뒤에 그 마우라 아, 뒤에 붙어있는 거 네. 일단 얼마나 나오나 보려고 네. 청소를 싹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만지니까는 묻어나오더라고 좀. 네. 그거는 이제 안 닦아봤어요. 다시 또 닦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만져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네. 이제 네. 한번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해봐야지. 닦아봐야지.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네. 아니 이게 처음에는 새까맣게 나왔는데 많이 좋아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아유, 뭐, 이 정도면 네. 아까 그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네. 그 좀 이렇게 손님들한테 네. 이렇게 뭐야 고객들이 딱 네. 뭐, 우리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뭐 아 이거 좋아진다 이거 뭐 음이온이라서 좋 쓴다는 아니 뭐 어떤 거는 뭐 음이온이라서 좋은 거 어떤 건 아닌가 다 그렇지 이게 그건 논리적으로 음이온을 달았는데도 음이온 달았을 때 뭐 어 연료 입자가 어떻게 변하고 활성화되고 이런 거를 아휴 모르겠어요 난 내 생각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선생님처럼 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분은 다인 올려서 다 체크, 장착 전에 매연 검사하고 장착 후에도 매연 검사해라 이런 분들. 네. 사장님 그러면 저 그 검사소 하나 차려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제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냥. 사장님 한 분 만족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달고 만약에 사장님 효과 못 보시고 환불해 준다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 그럼 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검사소 장비 다 갖다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이노 테스트기 다, 그 비싼 걸 다 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믿질 않아요. 하고 나서 효과를 보시면, 이제 사장님처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아, 그러면은요, 그거를 네네. 간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식적이라 안 하고, 매연이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그렇지, 페이퍼에다가, 네. 그, 왜, 필터 페이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그거 한번 하면 괜찮겠네. 그게, 저기, 저, 대기 환경 보존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굴뚝에다 집어넣고선 포집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얼마 안 해요, 돈이. 아, 그래요? 그런 거, 아우라 재고서는, 발보라 그러고선 포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색상이 보이거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길베트랑 한번 논의할게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상을 매연 나오던 차가 안 나와서 이렇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아 정말 그렇게 돼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장착 전에는 장착하고 나서 가셔서는 다 매연 합격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차 해체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일단은 그걸로가 소비자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영상에 올리는 거거든요. 나도 지금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달러 가기 네, 전에. 맞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야, 이거 돈 내풀 안 되는 차, 이거 돈, 네. 어? 해야 뭐, 돼, 말아야 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하다못해, 인젝터하고 EGR 밸브만 해도 60만원 훗다 넘어가는데. 맞습니다. 똥차에다가 그걸 해야 되나, 그걸 하면서까지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다 갖고 오세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타건데 계속 그냥 타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잘 나가요. 그냥 사시면 될 겁니다. 연비랑 아직 측정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연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렇게 되겠네 보니까. 항속주행 거리가 늘어나는데 연비가 안 좋아질 리가 없죠. 일단 연비는 뭐 측정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고요. 매연은 오케이예요. 매연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예. 예, 수고하세요. 네네.